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콘입니다. 자, 오늘은 i5 기반으로 해서 조립 컴퓨터 작업을 할 거고요. 그렇게 막 최고사양의 제품들은 아닙니다. 보통 많이들 사용하는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MA410 기본 제품 한번 개봉을 해봤고요. 히트 파이프는 4개고, 헤더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20mm 팬, 좀 깔끔하죠? 장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착이 됩니다.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 이 히트싱크 같은 경우에 화이트는 올 흰색, 블랙은 올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고요. 좀 깔끔하다, 뭐 괜찮네, 첫 느낌은 좋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백플레이트, 그리고 양면 테이프 다 기본 붙여져 있고요. 기본 써멀도 주고요, 주걱도 주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화이트 구성으로 조립을 할 거고요. 다 조립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온도 한번 i5 14400 장착했을 때 CPU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미들 타입이 아니고 미니 타워 케이스이기 때문에 딱 가정집에서 사용을 할 때 자리 차지도 크게 안 하고 딱 사용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크게 부하를 주는 그런 부품들은 없어요. i5 14400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도 RTX 4060 전력 소모가 그렇게 심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파워서플라이 700W를 넣긴 했지만 사실 넉넉하게 생각을 해서 고객분이 700W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4060 600W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가정집에서 요 정도 사양대에 웬만한 게임도 잘 돌아가면서 속도도 빠르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구성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는 조립 세팅 마저 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이 완료됐고요. 예상대로 일단 CPU 공랭 쿨러는 깔끔합니다. 뭐 일단 LED가 들어오지 않고 논 LED 제품으로 화이트로 딱 도색 처리가 되어 있어서 괜찮네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온도죠. 한번 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도 같이 볼게요. 19.6도라고 나오네요. 자, 현재 i5 14400 CPU 최대 온도는 36도, 아이들시 36도고요. 현재 20도에서 24도 정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강화율이 닫아놓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10분 플레이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타워형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 보통 한 60도 중반 정도 나오죠. 보통 현재 최대 온도 57도, 58도 정도 되네요. 보드에서 288W로 전력 제한은 잡혀 있는데 i5이기 때문에 사실 288W 잡혀 있다 해도 이 정도까지 전력이 들어가진 않죠. 지금 시네벤치 한 6분 정도 지났고요. 소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음은 요 정도? 그리 크지도 않은 것 같아요. CPU 팬은 800rpm에서 1800rpm까지 회전한다고 되어 있고요. 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음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시끄럽다, 뭐 이런 느낌은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RPM을 볼까요? 현재 1500rpm 정도 회전하고 있고요. 최대 1604rpm까지 돌았고, 1500rpm에 요 정도 소리면은 괜찮은데요? 그리고 지금 최대 온도는 61도, 61도에서 방어를 좀 해주고 있네요. i5에서 싱글 타워형 공랭 쿨러 장착했을 때 요 정도, 61도 정도 나오면 뭐 무난하게 잘 잡아주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10분 마저 끝났습니다. 온도는 최대 61도, 61도에서 방어를 했고요. i5 14400 멀티 점수 15454점. i5에서 61도 선에서 방어를 해준다면 나름 나쁘진 않는, 온도를 그래도 잘 잡아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싸지 않은 2만원 정도 되는 좀 저렴한 편에 속한 타워형 공랭 쿨러인데 뭐 요 정도 온도 괜찮죠? 그렇게 불편하게 소음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뭐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랭 쿨러 높이는 155mm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텔 i5 14400에 5600MHz 16기가 2개, 총 32기가 메모리 장착을 했고 RTX 4060 그래픽카드, 그리고 SK 하이닉스 P31 1테라,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 700,
와트, 마지막으로 케이스, 아이구즈, 미오, 미니타입, 화이트 케이스에 조립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새로 나온 타워형 싱글 공랭 쿨러 장착했을 때 어떨까 같이 한번 봐봤는데, 블랙 2만원, 화이트 22,000원, 가격대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 온도도 잘 잡아줘요. 그리고 팬 소음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뭐 나름 저렴한 가격에 잘 나온 상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i5 정도 급에 장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라이젠으로 따지면 7500F 뭐 요 정도에 사용하셔도 충분히 CPU 온도 잘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패밀리 분들 중에서 조립을 하려고 구성품 준비 중이었거나 CPU 공랭 쿨러나 바꿀 계획이 있었다 하시면 댓글에 신청이라고 적어주시면 공개 구독자 패밀리 분에 한해서 세 분 제가 추첨해서 제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장착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닉스에서 공랭 쿨러 제공을 해주셨고 인텔 14400 시스템 조립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원래 공랭 쿨러는 블랙이었는데 제가 화이트로 바꿔드린 거예요. 또 미니 타입이라서 그렇게 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댁에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조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